와, 아니 음악이 짧은데 굉장히 강렬하면서 절도가 있어요. 야, 표정 봤어요? 나 한 마리 세르게티 초월에 흉가가 그냥 거기를 그냥 한물을 뜯어먹는 느낌이었어. 아, 여기 한물 됐죠? 바로 뜯어졌어요. 눈빛이, 와, 와. 야,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운동이네요, 이게. 아. 저희 룸바 이제. 아, 룸바. 아니 음악이 짧은데 굉장히 강렬하면서 절도가 있어요. 야, 표정 봤어요? 나 한 마리 세르게티 초월에 흉가가 그냥 거기를 그냥 한물을 뜯어먹는 느낌이었어. 아, 여기 한물 됐죠? 바로 뜯어졌어요. 와, 엄청나네. 와. 어, 근데 저기 선생님, 그 발을 거기에 왜 자꾸 담그시는 건가요, 저게? 아, 물 좀 묻히는 거예요. 아, 좀 미끄러워서. 아, 미끄러워서? 네. 아, 그렇지. 이번에 이제 다이브라는 장르를 해보겠습니다. 와! 와! 오! 이 좁은 공간에서 발이 이게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데 단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어. 교차한 적이 없어요, 발이. 이야, 이거 엄청나신 분들이네. 어우, 스승님들. 아이고. 종목 정하기 전에 네. 저희가 레벨을 조금 평가를 그래도 해야 되니까 그냥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어, 결정이 됐네요. 됐죠. 이제 저희 결론은 자이브. 자기야? 자기야? 자이브. 자기 뒤에 자기라고 그랬어. 자기야. 오늘 깜짝 놀랐어. 자기야라고 그랬어. 자기야라고. 오늘 씨. 나 결혼했어요. 저도 알아요. 맨날 봐요. 맨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자이브로. 자이브. 네, 자이브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아까 선생님도 이렇게 파트너십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도 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자기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자기하라고 그런 거예요? 아, 잠깐만. 그래서 나한테 자기하라고 그런 거예요? 본인이 파트너예요? 내가 너 그거 안 할게요. 파트너. 아니죠. 저도 안 해요. 아, 진짜로. 저도 못 해요. 그래서 오늘 파트너를 윤유님으로. 아니, 아까 이분이 처음에 소개할 때 허리 돌리는 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라이프 업, 하비 라이프.